B씨는 바그다드 당국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 나는 그걸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없었다. 엄마는 오후에 전화해서 대뇌 전두엽 절제 수술이 합법적인지 물었다. 엄마는 다음 날 또 전화했다. 내가 원격 수업 시간에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설명하다가 자유로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타고난 권리 때문에 완전히 멍청한 얼간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창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학생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짐작엔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B씨가 내게 전화기를 넘겨주며 속삭였다. 계속 익명전화를 쓰시네요. 그래도 국내 전화예요. 확인했습니다. 안녕, 엄마. 내가 말했다. 식당을 예약해놨어. 엄마가 말했다. 맥그리거 식당에서 퍼지타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거야. 식당은 12번가와 레리머 사거리에 있다. 지금 수업 중이에요. 내가 말했다. 안다. 오래 안 잡을게. 너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다 처리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뭘 어떻게 처리하셨는데요? 우리 점심자리에 퍼지타를 초대했어. 방금 이야기한 맥그리거 식당으로 와. 우리가 누구예요, 엄마? 그냥 가족이지. 엄마는 천진난만한 말투로 말했다. 너하고 비올라. 휴, 적어도 엄마가 탈세뇌 전문가를 부르지는 않은 모양이다. 아직은. 엄마, 뭘 하실 건데요? 퍼디타도 똑같이 묻더구나. 할미가 자기 손녀를 점심에 초대하면 안 되는 거니? 12시 반까지 오너라. B씨랑 저는 3시에 공판 일정 회의가 있어요. 아, 그 전에 끝날 거야. B씨도 데리고 와. 그 사람은 남자의 관점에서 말해줄 수 있겠지. 엄마가 전화를 끊었다. B씨, 오늘 점심은 나랑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말했다. 왜요? 점심 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나도 모르겠어. 맥그리거 식당으로 가는 길에 B씨가 사이클리스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해줬다. 사이비 종교단체는 아니에요.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이클리스트는 해방 이전의 여성 운동에서 뻗어나온 것 같아요. B씨가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낙태 합법화 운동과 위스콘신 대학, 그리고 현대미술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사이클리스트는 지도자를 안내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철학은 해방 이전의 급진적 여성주의와 80년대 환경주의적 원시 복귀 운동을 섞은 것 같아요. 사이클리스트는 화식주의자에다가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회피장치도 안 하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맥그리거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세뇌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없어? 나는 희망을 담아 물었다. 없습니다. 회원들이 여러 차례 민사소송에 휘말리긴 했지만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 때문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형사고발도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이 회원을 탈세뇌하려고 시도했던 경우였어요. 탈세뇌 전문가는 20년 형을 받고 가족들은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 꼭 해줘. 내가 맥그리거 식당의 문을 열면서 말했다. 맥그리거 식당은
지배인 책상에 나팔꽃 넝클로 휘감겨 있고 식탁 사이로 텃밭이 있었다. 퍼지터가 여기로 하자더라. 엄마가 비쉬와 나를 양파밭을 지나 식탁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퍼지터 말로는 사이클리스트 회원 중에 화식주의자들이 많대. 퍼지터 왔어요? 오이 온상 옆을 지나면서 내가 물었다. 아직 안 왔어. 엄마가 장미덩굴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우리 자리다. 우리 식탁은 뽕나무 아래에 있는 고리버들 식탁이었다. 비올라와 트위지가 완두콩 덩굴 시럭 너머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트위지,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가 물었다. 왜 학교에 안 갔어? 지금 수업 중이에요. 트위지가 LCD판을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은 원격 수업이에요. 제 생각에는 트위지가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얘도 곧 회피장치를 하게 될 테니까요. 비올라가 말했다. 제 친구 켄지는 퍼디타 이모처럼 회피장치 안 할 거래요. 트위지가 말했다. 켄지는 때가 되면 마음을 바꿀 거야. 퍼디타도 곧 생각을 바꿀 거다. 비씨, 비올라 옆에 앉는 게 어때요? 엄마가 말했다. 비씨는 그 말에 복종이라도 하듯 완두콩 덩굴 실험을 지나 식탁 반대편에 고리버들 의자에 가서 앉았다. 트위지가 비올라 너머로 비씨에게 메뉴판을 건네줬다. 이 식당 정말 끝내줘요. 트위지가 말했다.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도 돼요. 트위지가 벗은 발을 들어서 보여줬다. 기다리는 동안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뜯어 먹어도 된대요. 트위지가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몸을 틀더니 콩깍지 두 개를 뜯어서 하나는 비씨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깨물었다. 켄지는 절대로 생각을 안 바꿀 거예요. 걔는 회피장치가 치아 교정기보다 더 아프댔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아파. 비올라가 퍼디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셨죠? 하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트레이시, 비올라랑 마주보고 앉을래?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나중에 퍼디타가 오면 네 옆에 앉힐 거야. 오기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올라가 말했다. 내가 1시까지 오라고 했어. 엄마가 내 자리에서 가까운 상석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오기 전에 우리 작전을 짜자. 내가 캐러라고 이야기해봤는데 그 사람 딸이 작년에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할 뻔했었대. 내가 비씨와 비올라에게 설명해줬다. 캐럴이 이렇게 가족들을 다 모았다더라. 그리고 딸에게 명확하게 얘기했더니 사이클리스트에 가입 안 하겠다고 하더래. 엄마가 식탁을 쭉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퍼지타에게 똑같이 할까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해방의 의미와 해방 이전 어두운 압제의 시절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해. 제 생각에는요. 비올라가 끼어들었다. 그냥 회피장치를 제거하는 대신에 몇 달간 암메네노를 끊고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마 안 올걸요? 왜 안 와? 올 것 같으세요? 이건 꼭 무슨 죄인 신문하는 분위기잖아요. 퍼디타 보고 우리가 설명해주는 내내 앉아있으라고 하면 아마 미쳐버릴걸요? 하지만 걔도 바본 아니라고요. 신문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는 내 뒤에 문쪽을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확실히 퍼디타가... 엄마가 말을 멈추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아스파라거스를 헤치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나는 퍼디터가 번쩍거리는 입술이나 전신문신 같은 것을 하고 왔을 거라 대충 짐작하면서 돌아봤지만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아서 나뭇가지들을 밀쳐냈다. 퍼디터요? 비올라가 앞으로 기대며 물었다. 나는 뽕나무 가지 사이로 힐끗 보았다. 아,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내가 말했다. 검은 아바야를 입고 실크로 만든 야물컬을 머리에 쓰고 눈을 부릅뜬 시어머니가 옷자락을 펄럭이고 호박 텃밭을 쓸어버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는 서둘러 뛰어가느라 무밭을 짓밟으면서 도끼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나는 엄마의 눈빛 그대로 비올라를 쏘아봤다. 너희 친할머니 오셨다. 내가 꾸짖듯이 말했다. 너 나한테는 할머니랑 통화 못했다고 했잖아. 통화 못했어요. 비올라가 말했다. 뒤지 똑바로 앉고 엘시드 내려놔. 장미농쿨이 불길하게 바스락거리고 나뭇잎들이 공포에 젖어 쪼그라들더니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어머님! 나는 반가운 목소리를 내려 애쓰며 말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는 바그다드에 계신 줄 알았어요. 비올라의 메모를 받자마자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한 사람씩 차례차례 노려보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시어머니가 비씨를 가리키며 따지듯이 물었다. 비올라의 새 동거인인가? 아니요. 비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여기는 저희 재판연구원 비씨 아담스 하디예요. 돼지, 너는 왜 학교에 안 갔니? 지금 수업 중이에요. 트위지가 말했다. 원격 수업이에요. 트위지가 LCD판을 들어서 보여줬다. 보이시죠? 수학이에요. 알겠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봤다. 내 증손녀가 학교에 빠지고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나한테 알려줄 생각은 안 한 모양이구나. 트레이시, 하긴 넌 나한테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줘.